와, 이것도 와, 색깔이 초록이 완전 초록이네. 가져가시죠. 고생하셨습니다, 키우느라고. 이제 고라니 이빨 자국인 건 어떻게 아세요? 감히. 누가 뜯어 먹었어? 사람이 뜯어 먹었어. 이거는 썩는다. 그 노란 호박꽃 있는 것도 계속 호박이 열리려나요? 이게 숙꽃이야, 암꽃 아니야. 어떻게 숙꽃, 꽃만 봐도 숙꽃 암꽃을 알아봐요? 대단하신데? 호박이 달렸는데 암꽃이 있니? 그거는 새우젓 넣고 볶아 먹으면 되겠다. 오, 이런 길이 있었네. 주말농장이 거의 끝나갑니다. 고추도 끝났고, 가시랑 쪽파, 대파, 초록무, 그 지금 이제 김장때 쓸거 남겨두고 오늘 또 일부 가져가서 김치 담으려고. 이렇게 호박이랑 오늘 수확물 보여드릴게요. 호박이랑 갓, 쪽파, 초록무, 대파, 김장무. 이렇게 오늘 가져가서 김치 한번 또 담아보고, 그리고 나머지 있는 건또 김장 때 하던지 아니면 김장 전에 한번 더 담던지. 오늘 수확물 감사합니다.